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리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없는 쇼에 불과합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집니다. 사실상 공동정부는 문 닫았다고 봐야 합니다. 공동정부를 깨면서까지 제 식구를 챙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폭주와 오만과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정부 보고는 언감생심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 편입학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출생과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정이라는 인사 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입니다.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합니다.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길을 막으며 덮고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정 후보자는 일단 버티고 보자며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자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 많은 친구 장관의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40년 우정을 지키고 인사 참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